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부산이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항공사들의 김해공항 취향도 잇따라 부산 경남권 항공시장을 두고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탁 기자입니다. 에어부산의 누적 탑승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취향 4년 6개월 만의 일로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최단 기간에 이룬 성과입니다. 연평균 100%를 웃도는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동남권 정민들의 사랑과 관심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서 에어부산이 취향한 부산 기점으로 한 편리한 스케줄, 그리고 쾌적한 서비스, 합리적인 운임 등을 제공하고자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중국 시안 등 해외 노선 확충을 통해 2015년 누적 탑승객 2천만 명을 목표로 잡는 등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급증하는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를 겨냥한 외국 항공사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항공이 지난 4월 보라카이 노선의 운항을 시작했고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에어 아시아가 오는 7월 김해공항에 취항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인 피치 항공도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에 잇따른 김해공항 취향은 지역민의 입장에선 분명 호재입니다. 공항뿐만이 아니고 호텔 업계라든지 기타 관광 업계들, 그다음에 그 외국에 직접 외국인 직접 투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그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손님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지역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에어부산의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를 겨냥한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어부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NN 추종탁입니다.